김보민은 여기서 승리를 하면은 자 매치를 가져가는데요.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김보민. 반대로 김보민 선수 같은 경우는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죠. 네. 저도 조재호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고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7세트 조재호 선수 아직도 그 열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지? 앞쪽에 흰볼 뒤돌리기 득점 성공. 용현재 첫 득점. 자 1대1 동점. 아 위치가 아주 좋죠? 내공 출발도 좋아 보이고. 네, 자 거의 코너 출발인데 자 뱅크샷 기회입니다, 그죠? 지금 코너 라인인가요? 네. 자 이거 오! 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건 왜 득점이 안 됐을까요? 거의 좀 맞아 있다라고 봤는데 그죠? 내공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아, 흰색을 맞아도 되고 파란색을 맞아도 되는 위치라 득점이 될 확률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냥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두 선수의 뱅크샷이 공통적으로 조금 기네요. 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조재호 리더가 나와서 김보민 선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일적구를 보내고 내공이 들어가겠죠. 네, 큐를 약간 세워서. 이 정도면 뭐 키스는 전혀 상관이 네, 없는 네, 그런 공이죠. 일단 두께에서 됐어요. 네. 김보미 2대1로 앞서갑니다.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지금 여기 득점이 되면서 노란 볼도 좀 세게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 코너 쪽으로 지금 1, 2목 적구가 다가 있어요. 네, 반대로 이동했습니다. 네. 자,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가 보이는데 키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선뜻 지금 엎드리질 못하고 있는 보미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그죠?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대회전 가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자 이걸 짧게 봤나 봐요. 오 이게 어떻게 맞나요? 오. 아. 요건 요 속도는 괜찮은 거였나요? 뭐. 자 일단은 파란 네, 공을 타켓으로 보고 쳤어야 되는데 좀 너무 짧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노란 공이 거의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전에 쳤던 공처럼 좀 자신 있게 쳤으면. 네. 뭐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확률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자 아쉬웠어요. 어 그리고 자 용현지 선수 자 긴각 출발인 우와 아, 됐어요. 네. 6세트는 여자 단식 9점인데요 뱅크샷 한 두세 개 나오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네. 두세 개 나오기가 어렵죠. 뭐 뱅크샷은 뱅크샷을 부른다고 가능하죠. 네. 자, 3대 1로 앞서가는 용현지. 다음 공도 열려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앞에서 파란 불이 비켜졌고 연속 득점 이어가는 자, 용현지.
네, 흰색 오른쪽으로 앞돌려치기 대회전. 네. 자, 일단 자신 있게 쳤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네, 영현지 선수가 좀 유리하게 갈 수 있겠군요. 일단 스트로크에 자신감이 있어요. 네. 자, 바로 빠지고 나니까 이제 결과론적인 그런 얘기죠. 아, 이거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됐어. 영현지 6대2가 됐습니다. 이제 석점 남았어요. 일단 분위기는 뭐 아직 갈 길이 바쁘긴 한데 지금 김보미 선수가 좀처럼 득점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흐름상 영현지 선수의 세트 승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 세워서 가는데 네. 네. 김보미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노란 볼 뒤돌리기. 네, 뒤돌리기죠. 네. 6대3. 김보미 선수가 자, 빗겨치기. 네, 회전량. 네, 좋아 보이죠. 가끔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배치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약간 좀 힘들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각자 선호하는 배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 선호한 배치가 많이 좀 나올 때는 그날은 당구 경기가 잘 되는 날이고. 그렇죠. 네. 내가 좀 기피하는 배치가 많이 나온 날이 있습니다. 이제 확신을 못 갖는 배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확신을 못 갖는 배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조금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8대3. 자, 세트 포인트 용현지. 자, 경기를 7세트로 끌고 갈 분위기인데요. 아, 키스 타이밍 정말 잘 잡았습니다. 네. 최근 이제 우승하지 못한 선수 가운데는 가장 기세가 좋은 두 선수가 6세트에서 만났는데요. 자, 용현지가 8대3으로 앞서갑니다. 자, 빗겨치기 아까처럼 회전 빼서 길게 가겠죠. 오, 이거는 네. 과감한 선택이었는데요. 일단 안 맞아도 속이 후련합니다. 네. 치는 거 보고 있으면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이 안 만들어진 것까지는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된 거예요. 네. 일부러 덜 만들었겠죠. 그렇죠. 네. 네. 두께 당점을 잘 썼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좀 길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자칫 많이 휘어져서 이제 짧게 빼면 그건 참 길게 친 것보다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될 때에도 또 선수들의 수준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그렇죠, 있군요. 네. 자, 김보미가 좀처럼 추격을 못 하고 있어요. 저렇게 안 될 때는 정말 몸, 머리, 어깨 다 따로 놀거든요. 네. 정말. 시야도 좁아지잖아요. 네. 정말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자, 10이닝째 세트 포인트 용현지. 이거 당점 리버스인가요? 네. 짧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이팅 넘치게 잘 쳐놨죠. 그럼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용현지, 이 코너에 몰렸었는데 용현지 선수가 해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점을 획득했죠. 그러네요. 최소. 내리 3세트를 내줬던 하이원 위너스가 지금 6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 3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점 석점은 이겨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용현지 선수 아주 큐끗이 살아있네요. 그러네요.